두 점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P, 6대 1로 외분한 점을 Q라 할 때, P, 성분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랬죠. 봅시다. 일단, 3대 2로 내분하는 점 P를 먼저 구합시다. 1하고 6이죠. 를 3대 2로 내분. 5분의 18 더하기 2. 그럼 20이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12, 이거를 3대 2, 5분의 36 더하기 4는 40, 그러니까 8이 되죠, 그죠? 그럼 P 같은 경우에는 4,8이 되죠. Q 해보세요. 외분한 점, 6대 1입니다, 6대 1. 그럼 1하고 6을 6대 1로 외분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6 빼기 1은 5 되고, 66이 36 빼기 1은 35, 그럼 7이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12, 2하고 12, 그 다음에 6대 1, 5분의 6이 12, 72 빼기 2는 70이죠. 5분의 70은 5일은 5, 5, 4, 20, 14. 그러니까 Q의 좌표는 7,14가 됩니다. 성분 PQ의 길이랬으니까 PQ의 길이는 루트 7에서 4, 3이죠. 그럼 9 제곱하면 14에서 8 빼면 6 플러스 66이 36은 루트 45가 되고 9, 5, 45, 3루트 5가 됩니다.